안녕하세요. 코요리입니다. 어저께 제 이웃에 사는 그 이웃이 잔디를 깎았어요. 새로 구입한 그 라이딩 모어라고 하는 저기 올라타서 운전을 하는 그런 예초기인데요.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 잔디를 많이 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잔디 깎은 거를 저희 집 뒷마당에다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평평하게 펴고 있습니다. 잔디가 깎이면, 이렇게 덮이면은 밑에 있는 식물들이 다 죽거든요. 죽으면은 이제 좋은 흙이 되겠지요. 밑에 있는 식물은 죽고, 그다음에 이제 좋은 거름도 되고, 그래서 밭을 만들 때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런 방법을 안 쓰면은 이런 초지에다가 밭을 만들려면 이런 풀을 갖다가 다 먼저 죽이고 땅을 뒤집어야 되는데, 이제 트랙트 같은 아주 큰 중기가 중장비를 사용하면은 좋은데, 지금 저희 집 트랙트가 고장이 났어요. 그래서 뭐 사용을 못하고, 그렇다고 제가 삽으로 일일이 파뒤집기에는 진짜 너무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, 이제 잔디 깎은 걸로 덮는 게 가장 쉬운 방법 같습니다. 요게 말하자면 하루 된 잔디 클리핑이고요. 요게 지난번에 이제 여기다가 잔디를 부었던 곳인데 벌써 잔디들이 이제 썩어가지고 색깔도 이제 변하고, 이제 제가 여기다가 버터넛 스쿼시를 심었는데 벌써 발화가 되었습니다. 그렇죠? 이것들이 이제 잔디 클리핑들이 이렇게 잘 썩을 동안 저것들이 잘 자라줬으면 잔디가 이렇게 썩을 때 가스가 많이 생기거든요. 가스도 많이 생기고 열도 많이 납니다. 그래서 식물을 막 버려몬심죠.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거든요. 퇴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잘 삭혀서 사용해야 되는데, 이곳에는 제가 이제 흙을 일단 좀 얹어가지고 좀 팠습니다. 파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저 부분은 괜찮은데, 주위에서 이제 가스가 생기거나 열이 너무 많이 나면은 저쪽 식물들이 죽겠죠. 일단 좀 wish me a lot of luck. 저 행운을 좀 빌어주세요. 저 버터넛 스쿼시들이 잘살수 있도록요. 안녕히 계세요.